XSFM입니다. PODERA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새싹당 공차는 포기하지 않는 바른 선택을 응원합니다. 새싹당 공차.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사연. 한나라 요파씨에서 소개됐다가 오랜만에 다시. 아, 그래요? 예. 이분이 상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셨는데. 네. 다 떨어졌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꽤 깁니다. 이렇게 네. 살짝 넘겨보니까. 네. 네. 최원씨의 사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에서 일배 만나 고생했던 최양입니다. 네. 아, 그래요? 한나라 요파씨에서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LA에서 일베를 만났었나요? 그렇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일베 유전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스토커라는 게 문제였지. 아...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네. LA에서 일베 만나 고생했던 최양입니다. 몇 년 전 요파씨 사연 당첨 후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며 몇 번의 사연을 더 보냈지만 한 번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뽑힌 것도 손편지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아, 손편지를 쓰셨군요. 그때는 손편지를 좀 받았어요. 네. 네. 근데 해보니까 아주 피곤해요. 그니까, 정성스러우니까 또 안 소개하기도 뭐하고, 재미는 없고. 아, 들으셨죠, 최원님? 방금, UMC님께서, 사연 선정의 이유를, 정성으로. 네. 그래서 사연 쓰기는 포기한 채 살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극심한 멘붕을 경험하고, 스스로도 한심하고 감당이 되지 않아, 해소라도 해보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네. 저는 똥손입니다. 네. 네. 애약 소개. 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다음 문장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심혈을 들여 가위질을 해도 늘 어긋나고 자를 대고 칼질을 해도 삐뚤고 똑같이 풀칠을 해붙여도 제 종이만 떨어지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오, 그것을 똥손이라고 하나 봅니다. 마지막은 정말 원인을 알 수 없네요. 네. 그 풀칠해서 붙인 종이가 떨어지는 일은 네. 유치원 보조교사 알바를 하며 만들기 시간을 종종 함께 했었는데 아 이런 거는 이제 미술에 대한 관념이 좀 있어야죠. 네. 제 수준은 그 아이들보다 아주 조금 나은 1,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추정되더군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정성을 들여 남자친구에게 만들어주는 것들, 예를 들어 화려한 3단 편지나 선물 포장, 전지 편지, 문어 모양 소세지와 토끼 모양 사과가 줄 서 있는 도시락 등은 꿈도 못 꿉니다. 누가 해요, 이걸? 뭐냐, 페북에 돌아다니는 네. 이상한 글들 보고서 남들도 다 겨울 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더 읽기를 눌러보시면 다 그거 도박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올려놓은. 결국 기승전 도박이야? 그거 다 안전한 놀이터 지금 가입하면 만원. 다 그런 거에서 홍보한다고 쓰는데. 아, 그 사람들 진짜 엄청 부지런한 사람들. 부지런, 엄청 부지런. 토끼 모양 사과 정말 맛있죠. 사과를 다 드시고 난 후에 안전한 놀이터. 지금 가입한 만원. 다 그래, 다. 예. 웬만해선 제 손을 타기보다 그 스트레스 받느니 돈 벌어서 다 사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좋은 멘탈이네요. 열심히 일해요, 이러면. 다만, 그래도 연애를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순 없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을 아는 남자친구는 제가 카드 하나를 만들어줘도 온갖 칭찬을 하며 기뻐해 준다. 아, 이게 연애의 맹점이 드러나죠. 뭐를 자꾸 칭찬을 해주죠? 그럼 그 칭찬의 의도를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네네. 칭찬이 종종 스트레스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남자친구가 만들기나 요리에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 아... 5만 가지 욕을 해가면서도 오기로 카드나 초콜릿 등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잘하면 받아. 네. 왜 그걸 그러니까요. 똥손으로 해줘. 아니 그 저는 지금 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까지 만들기나 요리에 남자친구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까지 읽고 남자친구가 해주는 것을 보면서 약간 뭐 감동을 받아서 감동 미안해서 저도 이런 건데 최현 씨는 지기 싫어서 그러니까 욕을 5만 가지 욕을 한 그만 가져와 ᄉ야 고마운 건 고마운데 ᄉ야 이런 식의 오호 5만 가지 욕을 해간다 이게 이상하군요 그러네요 네 지금 5만 가지 욕을 본인이 한다는 거죠 네 이게 만들고 남자친구가 욕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럴 리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네. 남자친구를 만나 처음으로 초콜릿, 제육볶음, 소세지 볶음을 만들어 봤는데 또 이게 은근히 성취감 있고 스스로 재미를 느끼는 부분도 있더군요. 네. 약간 방향성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초콜릿 따면 제육볶음 만드는 건. 초콜릿 제육볶음 아니야? 그거를 먹어 이 ᄉ 고추장, 물엿, 마늘, 고춧가루 섞어가지고 예 볶은 다음에 네네. 예 건아쉬 네. 자작자작하게
색깔 쉐시겠네요. 네. 네. 예. 내일은 남자친구와 천일입니다. 아, 네. 지나가셨겠네요. 네. 선물은 서로 커플링을 바꿔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아, 이거 합의 봐야 되죠. 네. 네. 그래도 빈손으로 데이트에 나가자니 조금 멋쩍어서 뭐라도 만들어볼까 하여 베이킹 선생을 한 친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집에 거품기도 오븐도 없으면서 쿠키나 케이크를 만들겠다를 저는 만들겠다는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보더니 친구는 케이크 팝을 만들어 보라고 하더군요. 케이크 팝? 뭐 롤리팝 이런 거로 연상할 수 있겠죠. 케이크가 이렇게 뭐 막대에 달라붙어 있지 않을까. 그런가 봐요. 네. 네. 그 찐득한 빵 같은 것이 동그랗게 뭉쳐서 초코를 위에 씌우고 사탕 마냥 막대기 꽂는 디저트를요. 네. 네. 요 표현만 들어봐도 네네. 이런 류의 이제 쿠킹에 얼마나 조예가 없나. 아주 무식하게 보였어요. 그렇죠. 네. 그 찐득한 빵 같은 것이 동그랗게 해가지고 네. 초코를 위에 발상고 있어. 뒤에, 막대기 꽂으면 돼. 뒤에 글을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네. 설명 들어보니 그냥 빵을 만들어 부수고 주먹밥 만들듯 동그랗게 말아서 초코를 녹여 씌우면 된다더라고요. 데코만 잘하면 예쁘게 나올 테니 적은 힘으로 큰 생색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케이크팝을 검색해서 속 내용물을 브라우니로 만드는 브라우니 케이크팝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아, 키트 하나에 20개가 나온다길래 주변 사람들도 다 나눠주고 해야지 하며 두 세트를 시켰죠. 네. 40개를 만든다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온라인 쇼핑할 때 꼭 손이 커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꼭 주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네. 먹기 싫어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너 같은 놈한테 얼마나 많이 받아먹어봤는 줄 알아, 이거? 이러면서. 네. 그리고 베이킹을 하는 결전의 날, 오늘 아침부터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보죠. 베이킹 기분이 나도록 우선 스프링클 가루이고 빵이나 초코 위에 뿌리는 알록달록한 가루 같은 것을 뜯어 접시에 예쁘게 세팅을 해놓고 아, 그 저 레인보우 색깔의 네네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통형의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원통형 설명서대로 케이크 파우더와 계란 2개 우유 60ml를 그릇에 넣고 잘 섞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선 뭔가 부드러운 반죽 같은 것이 나오는데 저는 액체에 비해 파우더만 너무 많아 잘 섞이지도 않았습니다. 아 처음엔 그렇지만 근데 이게 지금 거품기를 안 쓰고 하고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유를 조금씩 조금씩 더 부었고 거의 300ml를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최원 씨가 우리가 왜 웃는지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아직도. 네. 네. 그 다음 설명서엔 선 포장되어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맞네?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레고를 못 만들어요. 첫 방을 망쳤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리를 처음 해보신 분들이 감히 물 한 스푼에 얼마나 달라지는지 특히 이런 반죽률 네, 맞아요, 잘 맞아요, 모르시니까 맞아요. 예, 예, 예. 저는 이제 60ml를 넣고 섞어야 되는데 그 다음 말이 조금씩 더 부어서 거의 뭐 한 65ml가 된 것 같아요. 아, 혹은 뭐 7, 80까지도 받을 수 있겠죠, 사실은. 300. 300ml라는 거는. 네. 이거는요. 이미 다시 해야 되는 수준을 넘어선 거잖아요. 당황했다가 괜히 엄마한테 물어봤다가 전분 넣으라고 해가지고 전분 넣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찐득한 빵이. 네. 수제비에 먹어야겠네. 그렇죠. 이 원래 귀엽고 연예인 그 아이돌 같은 케이크팝이 나와야 되는데. 네. UMC나 안승준 같은 머리 크기에. 그렇습니다. 케이크팝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 설명서에선 포장되어 있는 초콜릿 한 봉지를 넣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초콜릿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워야 될 문장이 제가 보기에는 그 본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가 보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사람 가르치기 되게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너 보지 말고 그냥 해. 네. 아무리 봐도 초콜릿이 너무 많았습니다. 반죽의 3분의 1 정도는 된 것 같았습니다. 초콜릿이 조금 녹으며 빵과 섞여 끈덕해지는 원리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네. 그리고 설명서가 절대 틀릴 리가 없기에 초콜릿을 모두 넣고 섞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네. 아, 네. 그 다음이 아주 이해가 잘 돼요. 네. 전 위의 행동들만 했는데 제 주변에는 초코가루들이 식탁과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네. 네. 뭔가 그 인크레디블 헐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살살했는데 퍽퍽퍽 청소를 열심히 했습니다.
몇 분 후 전자레인지에서는 그럴듯한 브라우니같이 생긴 것이 나왔습니다. 으흠. 그 브라우니 같은 것을 숟가락으로 비벼 다 부수고 비닐장갑을 끼고 그것들을 주먹밥 만들듯 동그랗게 말았습니다. 네. 하지만 우유를 많이 넣어서인지 제가 알던 케이크팝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제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전분을 넣었으면 어떡해. 그래도 떨어지진 않지 않았을까. 맛은 몰라도. 그러니까요. 조금 부드럽다 뿐이지 먹을만 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아, 이런 문장 참 쓰기 힘든데 되게 문어체를 쓰시네요. 네. 조금 부드럽다 뿐이지 까만 빵 덩어리들을 뭉쳐 줄을 세워놓으니 마치 토끼똥들이 미팅하는 것 같은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체 사진도 사실 첨부가 돼 있네요. 그래서 네, 네, 뭐 여기까지는 사실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예,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귀여워요. 그 쇠똥구리들이 네, 네. 굴려놓은 어떤 네. 것. 네,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위에 더 씌워 코팅하기 위해 초콜릿을 녹이고 빵덩이 하나에 막대기를 꽂고 그 빵을 녹인 초콧물에 넣었는데. 빵이 잘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빵을 여기다 꽂고 초콜릿에서 꽂았는데 네. 이렇게 늪같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죠. 스탁된 거죠. 이렇게. 안 녹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다 굳은 거면 힘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뻑 하고 꽂은 그러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는 지금 읽는 저희들이 머리가 어지러운 게 네네. 한두 가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을 잘못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베이킹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베이킹이 마치 우리가 먹을 때 편해서 네. 이렇게 집어 먹으면 되고 이렇게 먹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베이킹 사실 전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베이킹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막 계량과 이런 그 화학적 특성들도 잘 이해해야 되고요. 네. 제가 보기엔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되게 화학적이어야 돼요. 60ml 넘는데 300ml에서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지금. 그럼. 물 다섯 배에서. 이미 다른 우주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숟가락을 사용해서 빵 위에 초콜릿을 덧발랐습니다. 아, 네. 네. 이런 분들이 또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분들이 되게 응용력이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 말로는 설명서대로 했다고 하는데, 네. 자기 의견이 엄청 많이 들어가죠. 저 설명서 쓴 사람 진짜 화낼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내가 언제! 막 이런. 재해석. 그니까요. 남의 말 진짜 안 듣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게. 아. 빵에 초콜릿을 덧발랐답니다. 그래서 땡그랗게 매끈하게 코팅된 예쁜 비주얼이 나와야 하는데, 네. 초콜릿이 덕지덕지 발려 흡사 호두과자 내지 슈니발렌 같은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가요? 네. 호두과자 슈니발렌 아니라고 그냥 비유하지 말고 아, 그냥 망했다라고 인정하라고 슈니발렌 욕 보이지 마라. 꼭 굳이 망했다고 하면서 비슷하고 예쁜 것들을 꼭 갖다 붙인다? 그냥 최원 씨 엄청 털리시네. 그냥 완전 망했네가 아니라 굳이 막 그 뭐 그래도 약간 호두과자 같은 느낌인데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슈니발렌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게 네네. 이쁘잖아요. 그건 생각 없이 만든 비주얼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네. 한 개 바르는데도 온 손에 초콜릿이 묻어 어떻게 하시나요? 짜증나. 일단 손에 푹 찍은 다음에 너무 짜증나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슥슥 바르나 봐요. 한 개 바르는데도 온 손에 초콜릿이 묻어 움짝 달싹할 수가 없어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나 이런 단어가 너무 싫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아 어느 정도 포기했다 이게 지옥이죠 맞다 네. 어느 정도 포기했다가 그냥 포기를 절대 안 하시죠 아 맞아요 그리고 다음 문장도 제가 참 싫어하는 거죠 네. 스프링클 뿌리면 예뻐질 거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됐을 때 마감을 하자라는 이 아이디어 이 대담한 아이디어 스스로를 또 다독이며 스프링클을 뿌렸는데 빵이 잘 고정되지 않고 무게중심도 이상한지 한쪽으로 계속 기울어서 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머리 부분에만 스프링클을 뿌리고 막대기가 서있도록 고정시켜놓고 다른 케이크팝 데코와 씬을 버리는데 일단 지금 먼저 뿌리시는 그 그렇죠. 케이크팝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셨다. 네. 세워놓은 케이크팝의 빵들이 스르륵 내려오며 막대기가 빵을 관통한 비주얼이 되었습니다. 꼬치죠, 꼬치. 이제. 아, 그럼, 이때부터. 그럼 이제는, 그래도 망했다고 안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본식 경단구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또 붙일 거랍니다. 경단구이로 하면 되겠다 싶어? 뭐 이렇게. 그래서, 막대기 하나에 여러 개를 꽂아서.
응용력 좋다니까요. 과연 제 말씀대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빵을 관통한 비주얼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 둘 순서대로. 네. 순간 머릿속에서 Pomp and Circumstance. 네. 이게 무슨 노래죠? 네. 아, 김상균 진료 주세요. 아, 이 노래입니까? 아. 네. 이 흘러나오며 네. 아이들이 미끄러지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왜 하필 이 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요리가 위풍당당하다고 네. 생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되게 방송에서 여기저기 막 터지면서 슬로우 그렇죠. 걸리면서 이 음악이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킹스밴 장면처럼? 여기에서의 아이들이 미끄러지는 모습은 그 우리 칠드런의 그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만든 요 귀여운 그 토끼똥들.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왜? 정들었어. 애정이 들어있어. 이제 정든 것도 싫어요? 기왕 잘못 만든 거. 갖다 버리질 못해. 아 맞다. 자기 이렇게 아이, 하면 정들어. 자기 아이들이 된 거죠. 네. 네 맞아요. 손과 목과 옷에는 이미 초콜릿 범벅이고 굳지 않은 케이크 팝들이 미끄러져 안착하면서 초콜릿 범벅이 된 식탁 그리고 분명 식탁에서 스프링클을 뿌렸는데 거실까지 스프링클들이. 우수수 뿌려져 있고 이분 그래서 40여 개가 되어야 하는 결과물 중 아홉 개만 살아나왔습니다. 아 두 세트 사긴 되게 잘 두 세트 사긴 되게 잘했네요. 아, 원래 이론대로였으면 그렇죠. 가만있어 봐 열 세트는 사야 네. 네. 망연자실하게 땀을 닦다 아 그래도 망한 게 있어서 맛은 볼 수 있겠다 생각하며 정말 낙천적이에요. 네. 아프시래기.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표현이 또 나오죠. 망한 아이를 하나 먹어봤는데 네. 세상에 그렇게 먹기 괴롭고 먹고 난 후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설명서를 믿고 초콜릿을 모두 때려본 게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서 탓! 아 진짜 설명서를 믿고 해서 설명서 쓴 분 진짜 화나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네가 언제 날 믿었어? 이러면서 그걸 설명서가 화를 내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보여라도 주자 라고 생각하며 다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지금 자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거는 제가 이게 지금 한국 기업의 신제품 만드는 과정 이런 걸 비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한 뭐 1년 6개월 정도 걸친 비화. 기왕 수많은... 이렇게 된 거 하자. 하나하나를 투명한 한 봉투에 넣고 빵끈으로 묶어야 하는데 케이크팝 대가리가 너무 커서 대가리는 뭐 은어는 아니죠. 네. 대가리가 너무 커서 봉투에 들어가지 않고 딱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자... 아이돌이 아니라 네. UMC나 안승준 정도. 네. 네. 그러자 이분은 다시. 일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탓을 절대 안 하세요. 그럼요. 여기서부터는 그 아이들 탓을 하세요. 네. 다시 욕을 한바탕 하면 누구한테 욕을 해요 지금? 아이들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얼어 죽어버려! 이러면서 비를 뚫고 닷땡소에 가서 더 큰 봉투들 심지어 부지런하게까지 합니다. 정말 이 요리를 망칠 모든 재능을 다 비를 하세요. 뚫고 닷땡소까지 가셨잖아요. 네. 이, 그, 뭐냐, 아까 스프링클이 현관에도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요, 보통 바쁠 때 쓰레빠 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클하고, 이렇게 있던 저 파우더하고. 그럼요. 다 발바닥에 이렇게 비와 섞여가지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막, 나중엔 다 속옷에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진짜. 네. 아, 씻는데 막 분홍색 네. 나오고. 비를 뚫고 더 큰 봉투를 사왔다고 하십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아이들을 꺼내놓고 봉투를 뜯는데 울퉁불퉁한 초코로 코팅된 케이크팝의 겉면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유에서 나온 물기죠? 비가 왔어서 판가? 라고 생각하며 이번엔 날씨 탓. 이분이 비 오면 냉장고에 습기 차요? 화학이고 뭐 물리고 뭐든 간에 지금 교과서를 읽은 적이 없다. 배워야 될 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학창시절 그 시험에서 틀리면은 네. 아, 선생님 이거 제 맞지 않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애들 진짜 무섭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 말문 탁 막히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그냥 애들을 포장해 놓고 박스에 넣었는데 물기가 얼마나 많은지 봉투 속은 뿌옇게 기미 서리고 봉투 겉까지 물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결로 현상. 그래서 얼른 다시 꺼내요. 식탁에 늘어놓고 조금 있으면 마르겠지? 라고 생각하며 물기가 마를 동안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랐습니다. 매니큐어를 다 바르고 마른 후에 케이크팝을 봤는데 매니큐어도 마를 그 시간에 케이크팝의 이슬은 아직 그대로더군요. 네. 고민고민하던 저는 이미 하루종일 멘붕에 지치고 이젠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무의식 중에 옆에 두루마리 휴지를 들어 아이들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가 저에게 제가 이제 드디어 이분에게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네. 어려운 급한 마음은 아는데 그래도 부엌인데 네. 키친타월을 썼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키친타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요즘에는 좋게 나와서 이렇게 진짜로 뭐 핏물 닦는다든가 네, 예, 예. 핏물 닦는 그 흡수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네. 키친타월도 심지어 싼 거 쓰면은 묻어나요. 아 맞아요. 근데 심지어 두루마리는 하물며 두루마리는 이분에게 키친타월은 그냥 네. 두꺼운 휴지. 만약에 지금 제가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만 닦았는데 휴지가 묻어있다.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다시 스프링클을 뿌리실 거예요. 그걸 덮치면서. 스프링클을 뿌리면 예뻐질 거야. 점점 커지겠죠. 아 앞으로 스타일이 되는 거지 스프링클이. 아 게임 귀혼 해봤어요. 저 이거 뭔지 알아요. 두루마리 휴지가 네. 저에게 최면을 건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휴지 탓하고 앉았어요. 저는 정신이 혼미했고 힘이 다 빠졌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휴지질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건 살인을 하고 그 진술할 때 하는 소리잖아요. 그 얼룩덜룩하면서도 푹 젖은 휴지라니 닦아내고 아직은 물기가 조금 남았지만 케이크팝들을 어떻게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수박이야? 아 진짜 뭐지? 어째 그렇게 됐지? 케이크팝들을 다시 봉투에 싸고 상자에 넣고 보니 젖어서 벗겨낸 첫 봉투들은 내던진 곳이 하필 상자에 같이 넣으려고 만들었던 편지 위더군요. 아... 정성스럽게 만들고 쓴 그 편지도 역시 흥건했습니다. 아, 네. 아, 어떡하죠? 뭘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케이크팝은 정말 보여주기만 하고 인증샷을 찍게 하고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단맛에 머리가 마비되거나 억지로 먹다 휴지 조각이 나오는 일은 없겠죠? 머리가 아픕니다. 발톱에도 매니큐어를 칠해야겠어요. 마지막 말 부디 건승하십시오. 네. 본인이나 제가 좀 건승했으면 좋겠어요. 네. PS 닦아냈지만 아직도 물기로 촉촉히 반짝이는 케이크팝 결과물과 코팅 입히기 전 토끼똥 같은 빵 덩어리들 사진 보내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일단 그 전체... 최종 결과물 사진 아주 지금 사진 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썸네일로 보고 있는데 네. 여기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사실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근데 각이 좀 좀 흔한 각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적당히 심술궂게들 생겼어요. 네. 예. 그리고 이 레인보우 컬러 스프링클도 매우 고르지 않고 네. 예. 중간 중간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네. 그 당일날 만드신 건가요? 지금 오늘 나가야 되는데 그 왠지 전날, 아, 내일은 전날 만드신 것 같아요. 내일은 남자친구가 예, 예, 예. 천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게 대부분 보면은, 남의 말 안 듣는 거 빼면은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긴 한 것 같아요. 보통 또 이런 사연의 백미는 나가야 될 시간은 지났고 막 이런 거잖아요. 남친이 문자를 보냅니다.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그래서 뭐 허둥지둥 나가다가 결국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래갖고 하나하나 주워서 뭐. 남친에게 가서 울면서 말하니 뭐 남친은 뭐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게 네, 일반적인 네. 공중파 라디오 사연이라면 네. 이분은 그래도 그 전날 아주 미리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일이 안 돼서 그렇지 네. 여유는 있습니다. 매니큐어 칠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베이커리 알못 네 그렇습니다. 배알못. 베이커리 알못 네. 네. 쿡알못 흔한 배알못 쿡알못의 사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사연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최원 씨는 이론을 무시하고 네네. 지멋대로 하는데 열심히 하고 성의가 있다. 네. 제가 그 아이실에서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맞아. 거예요. 시민운동, 시민운동, 정치. 네. 큰일 난다. 네,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의심을 집어넣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건 손이 못한 게 아니에요. 요리를 지금
이 요리는 손이 못한 게 아닙니다. 네. 채원 씨가 못한 거죠. 제가 좀 잔인하게 말씀. 나보다 더 잔인하게? 원래 그런 역할 아니시잖아요. 드리자면은. 네. 요리는 하다 보면 는다 이런 걸 잘 믿진 않습니다. 요리는 원래부터 잘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개독살. 저도 믿긴 믿거든요. 그쵸. 이 정도면은 그냥 앞으로, 돈을 많이 버셔서, 그죠. 그리고 남친이 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남자가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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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오죠. 잘한 사람이 합시다. 우리. 네. 그러니까 좋은, 예.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하죠? 그러면은 부엌이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울 일도 많이 없어요. 그렇죠. 예. 괜히 이것을, 뭐, 이렇게 여자가 꼭 해야 된다는 네. 강박 때문에. 네. 이제 이 사연에. 네. 한 5년 있다가. 이제 아기가 한쪽에서 울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을 수준일 거예요, 이제. 아, 그렇죠. 매우, 매우 그렇죠. 헬, 헬입니다, 헬. 네. 헬입니다, 헬. 네. 진짜예요. 예, 예.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마시고. 네. 요리는 오늘부로 포기하시는 것으로. 일단은 저는 이제 이걸 매우 바라요. 네. 두 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본격, 커플 이어지는 사연, 방송. 왜냐면, 그죠. 예, 예, 예. 왜냐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최원 씨이기 때문이에요. 네. 네. 왜냐면 요리 못하는 쪽이 버림받는 건 슬픈 일입니다. 네. 아, 네. 아, 네네네네. 이분은 이제 요리가 되는 과정을 저에게 사연으로 보내주셨지만. 네. 예, 저희는, 이분의 인간적인 모든 면을 네. 탈탈 털어드렸다. 네. 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 믿어마지 않는다. 저희들은. 네. 네. 마스에르 광고를 듣고 그 다음 사연 보시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